들어오고 있군요. 안녕. 갑자기 눈 감지러. 안녕. 다들 쉬고 있었어요? 잘 쉬고 있었나요? 쉬는 줄 알았네. 신유땡. 뭐야, 벌써 왔네. 이러길래. 네, 신유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저희 공식 미찌가 뭐야, 벌써 왔네. 라고 해서 저는 그 미찌 그거 뜨는 거 보고 순간 그 아티스트 그건 줄 알고 류진이가 저한테 답한 줄 알았어요. 어? 이거 웬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내 브이앱을 왔지 했는데 류진이 아마 쉬고 있겠죠? 다들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언니 뭐하고 있어요? 저는 미찌랑 이렇게 브이앱 하려고 왔죠. 제가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시작할까 아니면 하고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끓었다.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너무 뜨겁거든요? 혹시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아직 허락 안 받았어.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웬만 먹어요, 저. 뭔지 알죠?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냥 우유랑 먹어도 맛있고 저는 데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벌써 숙소야? 네, 저는 오늘 왔어요. 저도 할머니 집 가서, 서울에 계신 할머니 집 가가지고 할머니가 서로 아침에 떡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어요. 육개장이랑 그리고 카레랑, 카레는 싸왔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TMI. TMI? 오늘도 마실 거를 레모네이드를 갖고 왔다. 카레랑 싸웠다는 줄. 저 카레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톡이 왔는데 그 광고 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발렌타인데이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렌타인데이 때 친구한테 선물을 하세요. 약간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처음 알았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드시니까 약간 질겨요. 근데 맛있다. 초콜릿 누구한테? 저한테 줬죠. 제 자신은 1년 내내 발렌타인데이거든요. 저는 뭐 그 날이 아니어도 사실 초콜릿을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이에요.
좋아요. 리바랑 밸런스 게임인지. 그래서 사실 심심했거든요. 기발한 거 있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긴다고 안 해요? 제가 한번 손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 말이 맞을걸요? 이제 됐죠? 역시. 아니에요? 지금도 안 돼요? 손 보는 순간 끊겼다고요? 조금 나아졌대요. 역시 근손. 100% 확률로 1억, 50% 확률로 100원, 100억, 100원이네. 저는 100%, 50, 50이라고 하니까, 그거네요. 한, 몇 배야?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요? 나, 아, 좀 어렵다. 저는 100%의 확률로 1억을 하겠습니다. 모든 건 안전 빵이 좋은 거죠. 그쵸? 못 얻어가면 1억도 못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쌀만 먹기, 일주일 굶고 치킨 3마리 먹기. 쌀이 혹시 밥이 아닌가요? 그 쌀밥이 아니라 정말 쌀알인 건가요? 일주일은 못 굶어요. 차라리 일주일 쌀알 먹 아니 일주일 쌀만 먹기 하기 전에 저는 치킨을 먹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굶어 일주일이 안 돼. 큰일 나요. 평생 닭고기 못 먹음, 평생 돼지고기 못 먹음. 저는 저는 돼지고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닭고기가 생각보다 돼지고기도 폭이 넓은데. 근데 그래도 소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둘 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많은 요리들이 스쳐 지나갔어. 첫째 유나, 막내 류진. 첫째 유나, 막내 류진. 막내 류진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괴롭혀 보고 싶네요, 류진이를. 으이그 하면서 괴롭혀주고 싶네요. 잠시만요. 끊겨요? 왜 끊기지? 이게 좋은 걸로 돌려놨는데? 키 180 황해지, 키 160 황해지. 170은 없나요? 180. 160으로 할게요, 160. 180, 180도 너무 좋은데. 160 하겠습니다.
되게 류진이 대 유나가 뭐가 되게 많네요. 뭔가 되게 신박한 거 없나? 언니 아이송 웃겼어. 아이송 그거 봤어요. 그 되게 뭐지? 많은 분들께서 그 노룩 방송이라고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노룩 방송 뜻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노룩인가요? 진짜 심플한 노룩. 서로 안 보는 그, 아니, 보지 않는 그건가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아, 노룩, 아, 맞구나. 제가 생각한 그거 맞죠? 봤는데? 봤어요! 하면서, 그, 아, 네, 아, 그쵸?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왜 약간, 아, 나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봤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나름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렇게 좀, 뭔가, 어색해 보인다고 해야 됐나? 그럴 줄은 몰랐어요. 열심히 하는 거 보여요. 아, 부끄럽네. 부끄럽네. 여러분들이 재밌으셨으면 다행이에요.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저는 에어컨 없는 여름. 아, 추운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거는 그 저의 그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 언급 기분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뭐 잘못 봤나 싶었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 한 명씩 멤버 한 명씩 다 이렇게 달아주시고 너무 천사세요. 완전한 성적이 된 느낌이랄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따뜻한 냉면에 차가운 국밥. 차가운 국밥이 좋아요. 뭐가 있었는데? 어, 올라갔어. 잠 안 자고 연습하기, 밥 안 먹고 연습하기. 아, 이거 둘 다 힘든데. 근데 잠 안 자고는 잠 안 자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약간 그
있다라는 가정하에 잠안 자면은 어우 네, 안 돼요. 예땅 덕분에 아주 달달한 발렌타인 저녁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들의 좌우이시죠. 여러분들의 스위리 초콜릿, 스위리, 캔디. 오늘 설날 마지막 연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미치가 심심할까봐 왔죠. 그래도 오랜만에 저도 할머니 댁 가서 이제 설날 이제 그 설날 때 떡국이나 이런 걸 이게 그 당일날에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당일? 당일이 아니다. 하루 전날? 근데 어쨌든 그 연휴 기간 내에 뭔가 네, 저 혼자 있었으면은 떡국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거 잘 안 챙겨 먹어서 은근 챙겨줘야 먹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챙겨 먹으면은 그렇게 이제 부지런하게 챙겨 먹진 못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너무 맛있는 걸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할머니 집에 있다가 정말 너무 좋은 이템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고모가 쓰시던 건데 짜잔. 이게 뭐게요? 아 물음표 왔다. 이게 뭘까요? 이거 뭔가 지팡이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핫한 이템이냐면요, 그 등이 좀 아프다, 등을 꾹꾹 누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압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마사지 이렇게 보이세요? 진짜 짱이에요. 진짜 시원해요. 있어요 다들? 되게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네. 해리포터 지팡이 같다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도 시원하더라고요. 등 긁을 때 짱이라고요? 이거가 등 긁을 때 시원하다고요? 그런가? 오! 오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아. 제가 손이 닿지 않는 데까지 긁어주네요. 아, V앱에서 등 긁기. 약간 이거 하고 달라달라 틀면은 되게 홈쇼핑 같지 않을까요? 노래를 틀게 했어. 잠시만요. 노래 연결 좀. 저랏 오늘따라 예지 왜 이렇게 예쁘지? 맨날 예쁘다고 해줬으면서 모른 척 하긴. 연결이 안 됐어. 연결돼 주세요. 그래, 이거 약간 이렇게 걸치고 있어도 괜찮다. 안 켜졌구나. 저거 모임? 곧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안 돼. 왜 안 되지? 어, 됐다.
됐다 됐다. 귀여운 얼굴 만들기. 어, 왜 연결이 안 돼? 왜 이래, 오늘? 응? 왜 이럴까요? 켜졌는데, 분명. 연결돼야 제가 좋은 음질의 노래를 이치에게 들려줄 수 있는데. 응?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면 그냥 듣게요.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됐는데. 이게 아닌가? 기계치했지. 어? 연결 지우래요. 페어링이 안 돼, 지금. 연결 끊고. 안 돼. 이러지 마. 충전까지 켰는데. 다 지워버릴 거야. 이거 그, 혹시 아는 사람? 이거, 페어링 하려면 뭐 눌러야 돼요? 두 번? 끈기에 황해지, 포기하지 않는다. 빨리. 왜 그래? 그냥 하지 말까요? 폰으로 틀죠 뭐. 오늘은 폰으로 틀겠어. 네, 여러분, 이 신사는요, 네, 이렇게 등도 꾹꾹 누를 수 있고요. 마법의 지팡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등도 긁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안 받는 분들 이렇게 긁을 수 있고요. 이렇게 승모근 꾹꾹. 춤춰준대요, 어깨에게. 꾹꾹. 그리고, 이렇게 목에 탁 걸쳐서, 이렇게,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목이 되게 시원합니다. 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요런 말고 어디서 파냐고요? 네, 어, 이거는 네, 어디서 파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 이거 얘기 나오니까 영어 버전 녹음할 때 비하인드도 궁금해요. 영어 버전 녹음할 때 뭔가 되게
그 영어 버전 가사를 봤고 뜻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왜냐면 뜻이 온전하게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제 거 말리지 마 부분에서 원래는 Do what I like 이었어요. 원래는 네, 잠깐만요. 아 이거 때문에 멀티가 안 돼. You better check yourself self do what I like 이거였나? 이거였었거든요. 말리지 마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디렉을 해주시면서 작곡가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거기를 그냥 말리지마를 살려볼까 해서 You better check yourself 말리지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했었고 셀파 말리지마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You better check yourself 말리지마 이렇게 됐어요. 말리지마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단발 같다. 머리 묶으면 단발이 돼요 여러분. 오늘 간접 체험도 어때요? 간접 체험 단발 같아요? 아 너무 그건가? 뭐 사자 같은데? 여기만 좀 뒤로 이렇게 딸라딸라게 근데 저는 영어 버전으로 녹음한 것 중에서 역시 저의 원픽은 워너비였습니다, 여러분. 워너비가 노래가 영어로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영어 버전도 틀어보겠습니다. IC도 좋고 달라달라도 좋고 나샤이도 좋아요. 단발하니까 이모 같아. 이모 같다뇨. 이쁜 이모? 이쁜 이모. 근데 저 이모 맞잖아요. 그쵸? 이모 맞는데? 워너비를 100번 듣는다고 꿈에 나온다고요? 저희보다 잘 부르실 수도 있어요. 100번 하루에 부르실 때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옛날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조금 더 옛날에는 뭔가 저는 이제 달라달라진 저의 곡을 녹음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약간 허스키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뭔가 깨끗한데 뭔가 허스키한 느낌? 약간 뭔가 뭐라 생각해야지? 뭔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자기 목소리나 자기 거는 다 만족을 못 한다고 사람들은.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아파서 이 마사지기를 사야겠어. 이거 진짜 편해요. 완전 편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러면 돼요. 이 위치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그게 매력있지. 감사합니다. 워너비는 제 입지곡 중에서 저의 마음에
되게 오래 자리를 잡고 오긴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 다 그렇지만 들을 때마다 좋아요. 저는 있지의 English version 워너비였습니다. 언니 제토 기억나? 당연하죠. What's this? 완전 재밌었어요. 촬영하면서. 저는 그 지토라는 캐릭터를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영어 공부할 때 지토로 영어 공부했거든요. 아기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완전 오랜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였었는데 저희 그 My name is Yeji 이것도 약간 그 핵 인싸들의 인사법? 그것도 있어가지고 저랑 루진이랑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컨셉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일단 잘 받아주시고 일단 저희에 대한 정보를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다 들킨 느낌이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촬영을 하고 오히려 되게 문명특급 팬 된 느낌이에요. 진짜로 원래는 사실 그 전까지는 알긴 알았어요. 본 것도 몇 개 있었고 근데 이제 나가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훨씬 네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웃음이 후하세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되게 잘 웃어주시고 뭔가 서로 되게 훈훈한 그런 네 촬영이었습니다. 일단 제재님, 개지님 진짜 다음에 또 나가고 싶어요. 운명특급은 최근에 드라마 뭐 봤어요? 드라마는 안 봤고 안 본 지 좀 됐고 영화는 아닌데 그 짧게 줄인 그 클립이 있어요. 그냥 너튜브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제 뭐였지? 그 관련 검색에 제가 할리퀸? 할리퀸 그걸 보면서 수사이드 스쿼드를 줄인 단편 그걸 봤거든요. 와 근데 저는 그게 2016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 진짜 뒷북이란 말이에요. 완전 뒷북 치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이제서야 약간 아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할리퀸님이 진짜 예쁘고 다들 많이 이게 따라하시고 그랬잖아요. 와 근데 진짜 그 배우님의 매력에 진짜 완전 네 빠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뭔가 되게 그 익살스럽고 뭔가 되게 사랑스러우면서 뭔가 악당인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2021년에 할리퀸에게 관한 예지 맞아요. 5년 맞죠? 5년의 뒷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부가 예뻐요? 제가 저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장점. 다행히 여드름이 잘 안 나는 재질이라 네 저 아토피는 있었는데 여드름은 진짜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제 몸이 엄청 피곤하면은 그 코에 이제 가운데 이제 하나씩 엄청 크게 나고 그래요. 엄청 크게 하나씩 나더라고요. 이쪽에 무조건 진짜 피곤하면 그때 이제
뭔가 있잖아. 그 큰 거 나오면 되게 짤 수도 없고 뭔가 엄청 큰데 건들 수도 없고 짤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애매한 거? 그런 게 가끔씩 나죠. 저 어제 잃어버린 강아지 주인 찾아줬어요. 와 진짜 천사. 그거 찾아주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강아지도 주인 만나서 다행이겠다. 되게 착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막 강아지들 잃어버리면은 그 페이스 체크기 이런 데 앱이나 그냥 다른 앱이랑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주인 이제 찾던 분이 댓글 달거나 뭔가 되게 인터넷이 좋아진 거 중에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잘했다. 진짜 주인님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용돈 받고 싶을 때만 일심동체인 멤버들. 그냥 항상 일심동체 아닌 멤버들. 이게 말이 뭐가 달라요 근데? 용돈 받고 싶을 때만 일심동체인 멤버들. 그냥 항상 일심동체 아닌 멤버들.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용돈 받을 때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돈 받을 때라도 일심동체가 돼야겠죠? 예지 똑똑해졌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약간 방금 예지 똑똑해졌는데? 라는 댓글이었고 아 정말이지. 아 갑자기 뒷골이 예돌이 탈출한 거야? 예리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애들이 가끔 진심 반 농담 반으로 그 얘기는 해요. 만약에 언니는 정말 누가 그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줄 것 같다고 의심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돌이는 호락호락할 수 있어도 예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가장 무서운 멤버 나. 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예지 제일 걱정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철저한 건 철저해요. 저한테도 완전 아왕예지 신류진 때문에 세졌어. 아 이게 아니 근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세졌다고 해도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이 레벨업을 해요. 이게 여러분 같이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강한 자는 강한 자가 키운다. 그쵸 그런 거죠. 난 강해.
결국 제자리 걸음이다 이 말이야 라고. 왜 그래 왜 그래, 열심히 살려고 한 사람한테 그렇게 참으라고 부를 거예요. 류진이의 효과는 대단하다. 류진이의 효과는 대단하죠. 아 이거 진짜 좀 마법의 그건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게 되네. 이렇게 누르고 있게 돼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 몰이 당하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제 좀, 네, 약간 뭔가 이제 약간 성격 보면 저 같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몰이를 당할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저도 그 같은 동족을 알아보는 거죠. 예지 이상형이 채령이라 했던 거 채령이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았다고요? 생각보다 늦게 알았네? 근데 저는 채령이한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따로. 미찌가 얘기했죠. 뭐래요, 채령이가? 채령이가 뭐라고 했나요? 채령이 거만해지던데요? 채령이 어, 채령 영채 언니 원하다 룸메이트 했다. 잠시만, 그럼 저 독방 못 쓰는 거잖아요. 채령이 독방 했기 때문에 채령이랑 쓰면 저 독방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연습할 때 그래서 쳐다봤니에요. 뭐지? 그래서 쳐다봤냐고요? 아, 채령이 예쁘죠? 예뻐서 쳐다본 것도 사실이고, 뭐 춤출 때 춤을 추고 있으니까 쳐다봤겠죠? 무엇인가 하고 있으니까? 예지 취향이니까 존중하겠대. 어, 약간 촬영이 약간 커키했구나. 약간 커키했네. 촬영이 예쁘죠. 그 말도 사실인걸요, 뭐. 천장 왜 이렇게 낮아요? 제가 키가 커서요. 초콜릿이 너무 달아. 근데 벌써 세 개째 뜯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만 해줘라. 나이 먹어. 초콜릿은 잘 안 쪄. 나이 먹어. 저는 잔소리를 할 생각이 없어요. 많이 드세요. 리아가 방해하고 싶대요? 뭘 방해하고 싶대요? 그렇다면 할랭방구 V앱이야. 인사해 미찌한테. 안녕
있지. 미찌랑 얘기하고 있었어. 야, 나 브이앱하는데 왜 자꾸 미찌요? 이렇게 한쪽으로? 왜 방해? 나랑 놀고 있는데. 나 사실 브이앱하는 거 몰랐거든? 어. 왜냐면은 뭐지? 나 알림이 안 떴단 말이야. 어어. 그래, 나 하루 종일 누워있었거든. 그러다가 버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찌가 두명만이 물어봤는데 너 브이앱 보라는 거야? 어어. 그래서 어? 예지 브이앱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방해하고 싶은데. 야! 핸드폰으로 브이앱 하고 있을까봐. 어. 전화 걸고 싶은데 내가. 어. 전화 걸려다가 전화 걸면은 너 끊길까 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그래서 방금 미찌가 알려줬어. 전화해보라고. 아. 아니 왜냐면 아니 자꾸 리아가 방해한다 이러는 거야 위치가. 그 뭘 방해하지 했는데 버블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 이 어? 이러면서 전화했지. 야, 나 누워서 LP 노래 들으면서 그냥 버블 하고 있었거든. 나도 심심해서 버블 하고 있었지, 미찌랑 얘기하면서. 그러면 미찌와 나의 브이앱을 방해하지 말아줄래? 방해하지 말아줄래? 너 왜 이제 어? 어? 잠깐만. 너 지금 내 촬영에 나오고 있어. 내 촬영에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촬영 중이거든. 뭘 브이앱? 아니 뭐? 내 거. 아 그 아 아. 나 그냥 하면서 하고 있었거든. 아 정말. 그래. 아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인사해 미래 미찌에게. 미래 미찌에게. 미찌 안녕. 미찌 안녕. 와 이거 나중에 보면 셋 다 웃기겠다. 너가 나 미찌랑. 그러게. 미찌가 왜 너네들만 아니해? 비밀. 그래 서울어로 출연했으니까 그래 출연료는 나중에 주고. 오케이. 어 그래 그러면은. 시청할게 나도 심심하니까. 안녕. 아 잘해. 푹샤. 안녕. 네. 아 이런 게 처음이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미찌도. 우리 둘만 하는 얘기. 미찌 소외 안 시켜요.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미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비밀 이 정도 비밀은 조금만 참아줘야죠. 그러면은 노래를 또 틀어볼까나. 오늘 혹시 이 친구가 다시. 짜잔. 이게 앞에 이렇게 머리가 짧으니까 귀에 잘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이거 그 있었는데? 뭔가 떴는데? 응? 아. 되고 있는 건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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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틀 거야. 그래 진작부터 그냥 틀었었어야 됐어. 성공했다고? 안녕? 스피커도 명절엔 쉬게 해줘야죠. 선곡 오 들을 줄 알죠. 이거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노래 알죠 알죠. 제가 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이제 쏙쏙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 제목은 Dancing with a Stranger 샘 스미스님의 곡입니다. 샘 스미스님의 곡이에요. 예지 최근에 운전 또 한 적 있어? 저는 낮에 이후로 없어요. 운전대를 안 잡아봤어요. 아무도 저에게 연습을 시켜줄 그게 없었어요. 제가 저번엔가 낮에 하고 전주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저에게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불안한가 봐요. 저희 그래서 주차장 좀 아 진짜 동네 한 바퀴만 진짜 주차장에서도 한 번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이제 까먹었어요. 이제 사실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깜빡이? 깜빡이? 이쪽인가? 이게 뭐였죠? 이쪽에 돌리는 게 뭐였지?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고 죄송합니다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워야 돼. 나중에 다시 배워야 돼. 흐름이 끊겼어. 근데 뭐 진짜 점점점 차 사게 되면 꼭 연수받고 해. 꼭 다시 배우고 탈게요. 위험하니까. 또 뭔 노래가 있지? 이 노래 좋더라고요.
언니 머리색 약간 노을 같고 예뻐요. 오, 노을이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뷰 너무 예쁜데? 죄송합니다 버튼. 죄송합니다 버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버튼. 그쵸? 아닌가? 비상 깜빡이 아닌가? 그쵸. 그니까 그게 이제 비상일 때도 누르는 건데 죄송할 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 비상일 때 모르겠어요. 잘 비상등 그쵸. 비상 깜빡이 비상 죄송합니다 버튼 맞 그쵸. 죄송합니다 버튼 맞아요. 죄송합니다 버튼. 여기 깜빡이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왼쪽 버튼. 아, 고마울 때 가는 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의 버튼 이겠네요. 운전보다 사과하는 걸 제대로 배웠네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 모두가 예민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 안전이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죄송합니다를 안 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예민해져요. 그래요. 상대가 이해해주길 바라며 누르는 버튼. 아, 역시 어쨌든 기본 예의의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 이 노래는 제즈님의 Funny라는 곡입니다. 파니 예전이 범퍼카는 잘 타죠? 범퍼카는 부딪히는 놀이기구 아니에요? 그쵸? 부딪혀야 재밌는 놀이기구. 그래서 범퍼카 아니에요? 뻥. 놀이동산 언제 마지막으로 감? 아마 저희 그때 쇼케이스 투어 할 때 간 게 마지막일 거예요. 타죠. 완전 잘 타죠. 못하는 게 없겠어요.
귀신의 집만 싫어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을 한번 샀다가 엄청 네. 제가 얘기해줬나요? 놀이동산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어요? 귀신의 집에 대한 제 얘기 해준 적 있나요? 혼자 뷔페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혼밥 잘해요 저. 혼밥 잘해요. 아 아니요 얘기 안 해줬구나. 일단 이 노래부터 해주시겠어. 이거는 존 케이님의 Cheap Sunglasses라는 곡입니다. 귀신의 집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친구들하고 한 8명끼리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을 갔어요. 환상의 나라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귀신의 집인데 5,000원을 따로 내더라고요. 자유이용권이야. 자유이용권으로 안 되고 5,000원을 따로 내고 입장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한 명 친구가 안 간다고 빠졌어요. 못 간다고. 그래서 저는 같이 아 나도 못 가니까 같이 기다려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두 명이 빠졌다. 두 명이 못 간다고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안 가려고 이렇게 빠져야겠다 했는데 제가 빠져버리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입장할 때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네 명이 최대 네 명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빠져버리니까 제가 빠져버리면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둘, 셋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제 다른 이 동행자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아 진짜 예지야 가자. 진짜 예지야 어떻게든 너를 이렇게 좀 잘 케어해줄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5,000원 내고. 친구가 심지어 5,000원 내줬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무슨 대기 그 대기하는 공간에 가운데 이게 귀신처럼 막 되게 엄청 그 인형 같은 여자애가 막 이렇게 피 흘리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멀쩡했다 갑자기 확 변하고 너무 무서운데 안에 이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소리를 엄청 지르시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그리고 그 모형 그 귀신의 집이 아니라 애기 때 모형 귀신의 집을 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서웠어요. 막 이게 그 자동 센서가 이제 사람이 어디 지나가면은 그 감옥에서 으응 이러고 나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마저도 전 무서웠고 이제 마지막 나갈 때 바람 슉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짜잔 하고 있고 그래 너무 무서워.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울먹거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삼삼으로 찢어졌어요. 근데 반대쪽 세 명이 무서운 걸 셋 다 잘 견디는 친구들이었고요. 저희 쪽 세 명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걸 좋아하지만 무서움을 타는 애들이 제 쪽에 있는 거예요. 정말 격렬하게 반대쪽에 끼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 두 친구를 믿고 저를 이제 가운데에 넣어줬어요. 가운데에 넣어줬는데 앞에 안내원 이게 직원분께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들어가서 무서우면은 아빠 다리 이렇게 땅에 앉은 상태로 머리를 위에 크게 X 이러면서 이제 X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전 눈도 안 떴어요. 진짜 눈도 안 뜨고 한 맨 뒷줄인가 중간 줄인가 중간 줄이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아홉 사람 어깨 잡으면서 내 눈도 안 뜨고 갔는데 이 통로가 진짜 좁았어요. 그래서 눈도 안 뜨고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이 옆에서 인기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저기 끝에 전기톱 소리 들리고 뭔지 아세요?
왕, 왕 소리 들리고. 아, 근데 옆에 그냥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이 너무 들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 그, 제발,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그러지 말라니까 더 와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분들은 그 재미로 그거 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얼굴도 못 보고 진짜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 위에 손 X 하면서 그 안내원님께 어깨동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나오면서 출구로 나가니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섭나 봐 이러면서 막 그리고 저 혼자 그래서 나오면서 친구들 나오는 거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막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왔어요. 맛있는 걸로 달래줬어요. 진짜 저 눈물 없는 거 알죠? 저 눈물 없는 거 아는데 진짜 그때는 아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보면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진짜. 아, 아니, 그, 진짜. 그랬어요. 결국에는 대리만 하고 왔죠. 그러면서 자이로드롭이나, 막, 티익스프레스 이런 건 진짜 잘 타요. 맞아, 귀신의 집 너무 무서워요. 근데 좀비는 좋아하는 건 웃기죠, 되게. 좀비 영화 좋아하는 거 진짜 웃긴 것 같아. 약간 모순인 것 같아. 전주동무랑 바이킹 타봤어? 여러분, 전주동무랑 바이킹 짱이죠. 전주에서 유명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조금 오래돼가지고. 전주동무랑 바이킹은 제가 탔을 때, 이거가 약간 흔들렸어요. 안전이 바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약간 더 무서운데 짜릿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랬었어요. 류진이가 지켜줄 거야. 류진이도 귀신 영화 못 볼걸요? 류진이도 귀신 영화 못볼 거예요. 다음에 한번 미치도 도전해보세요. 5천 원을 내고. 한번 도전. 난 못해. 난 이제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로 안 해.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무서운 거잘 봐? 그나마 무서운 거 즐기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류진이는 그못 본다고 하는데 은근 제일 잘본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 노래 채령이는 아예 못 볼걸요? 이 노래 오랜만이죠. 벌레가 싫어요? 귀신이 싫어요? 전 벌레랑 친구할게요, 차라리. 차라리. 아까도 거미 잡았는데? 손님을 잡았어요. 멤버들이 아마 봤으면 기겁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봐가지고 손님을 정중히 문 앞에 보내드렸죠. 나가시라고.
믿고 잡는 예스코. 만약에 그 귀신의 집을 다시 가면 누구랑 가고 싶냐고요? 다솜님 둘러봐도 다 뛰쳐나올걸요? 진짜? 일단 유진이를 첫 번째로 세울 것 같긴 해요. 앞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끼인 리아를 제 앞에 두고 전 중간에 끼고 채영이를 제 뒤에 두고 마지막엔 이유나. 나는 중간. 유진이도 지켜줘. 아, 유진이 지켜줘야지, 제가. 유진이도 지켜줄 거예요. 유진아, 도망쳐. 여러분, 만약에 그러잖아요. 막상 가면 제가 맨 앞에 있을걸요? 리더는 중간에서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가 제일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도 못 도망가고 앞으로도 못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쵸? 든든한 예지, 리더의 위험. 멋있다. 이걸 왜 멋있다고 들었는데. 리더 is best. Yeah. 이 노래는 에일리 선배님의 저녁 하늘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번지 점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에 생각보다 막 막상 하려고 하면 조금 겁날 것 같고, 좀 그 약간 그 약간은 심장이 쫄깃한 그런 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된다면 꼭. 신청곡 받아줘.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받기 전까지 한 곡 더 들을게요. 이 노래도 좋아요. 귀신의 집 가는데 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벽 타고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 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쥐에 그 벽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많이 보내주셨네요. 다 너무 틀어드리고 싶은데. 쥐와 싸우기, 귀신 알바님과 싸우기. 알바님과 싸워야죠, 뭐. 알바님과 싸워야죠. 쥐랑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Yeji, 너의 춤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참 부족하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참 부족해요. 한참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겸손하다.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얼마나 잘 추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제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잘한다라기보다는 열심히 잘 쌓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잘한다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제목은요 Forgive Myself 라는 곡이고요. 샘 스미스님의 곡입니다. 그래도 춤에 대한 열정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샘 스미스한테 빠졌군. 정답! 맞아요. 근데 원래도 샘 스미스 님의 곡을 되게 좋아했어요. 다음 곡은 아 너무 많아서 이런 거 못 고르겠어. 뭔가 샘 스미스님 얘기하니까 샘 스미스님 곡 추천이 갑자기 막 올라오네요. 이 곡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 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곡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많이 나오던 것 같아요. 보니까 믿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To Die For 이라는 곡이고요. 샘 스미스님의 곡입니다. 예지 키 작은 줄 알았는데 엄청 크더라. 당연하죠. 나름 큰 편이에요. 팝송 잘 안 듣는데 들어볼까? 라고 댓글 있었는데 팝송 정말 좋은 곡 너무 많아요.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추천해준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멤버들 목소리 특징 알려주세요. 멤버들 목소리 특징. 멤버들 목소리 특징은요, 녹음할 때 느끼는 건데, 일단은 류진이. 류진이가 저희끼리 약간 항상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끔씩 조금 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저희 있지 그 파트에 그런 멋있는 부분이나 조금 약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유진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수록곡 중에 비유를 하자면 I don't wanna dance 맞아. 거기서 막 I see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그런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이면 조금 오글거릴 것 같은 거를 유진이는 되게 멋있게 잘해요. 그리고 리아는 확실히 그 저희 네 명한테 없는 그런 완전 특이한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뭔가 저는 리아가 빈럽도 그렇고 진짜 약간 잘하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 중에서 되게 노련하다고 해야 되나? 제일 노련미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일단 타고났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아가 되게 멤버들끼리 있으면 리아가 흥얼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리아는. 그리고 유나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유나는 일단 고음도 잘 되고 목소리가 랩을 해도 되게 매력있고 보컬 해도 되게 쨍쨍하다 해야 되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쨍쨍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약간 유나가 그런 목소리라서 더 많이 유나는 늘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는데 더 가능성이 완전 무궁무진합니다. 유나. 그리고 채령이는 가성 너무 예쁘죠. 가성은 채령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그 깨끗한 그런 게 가성을 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인러 왜 이렇게 녹음 잘했어? 이랬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저희도 항상 뭔가 가성? 약간 그런 가성이 있는 거는 채령이한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들의 목소리나 특징을 좀 아니까 저희끼리도 이제 뭐 노래 이제 앨범 준비하거나 그럴 때 아, 이 파트는 누가 하겠다 약간 이런 게 대충 감이 와요. 100% 다 맞는 건 아닌데 거의 한 반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썰프 같은 것도 채령이랑 또 잘 어울리죠. 전 성대가 좀 튼튼해요. 되게 성대가 고장이 좀 잘 안 나요. 기복이 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장점? 장점이라고 보면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기복이 좀 많이 없는 편. 이렇게 있지. 근데 이건 거의 저의 생각이에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후. 마지막으로 한 곡만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벌써 1시간 30분을 딱 채워야겠어. 그럼 두 곡 정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러면 뭐였지? 일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신나는 노래. 다음 걸 한번 신나는 걸 틀어볼게요. 일단 이거를 틀었으니까 무슨 춤 스타일을 제일 좋아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춤 스타일은 전 약간 그루브한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루브한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생각보다 그게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힙한 거 좋아하죠, 저도. 근데 일단 좀 제 춤이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추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아, 깔끔하게 잘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냐면 보는 분들이 제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표현하는지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힘이 좀 좋은 편이라서 힘이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네. 그래 보이나 봐. 좀 파워풀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동작이 작으면 뭔가 전체적으로 작으면 뭔가 뭐 느낌을 살리면 괜찮겠지만 뭔가 약간 영상으로 봤을 때 뭔가 시원시원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야? 이 노래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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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하는 Dear No One이라는 곡이에요. 토리켈리님의 곡입니다. 신나는 거 못 틀지? 신나는 거 막 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신나는 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가 있을까? 잉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춤을 추고 끝내야 되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은 있지 노래 어때요? 있지 노래?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곡을. 춤을 출 만한 신나는 노래.
되게 많이 추천해주고 있네요. 있지 노래 많이 나왔네요. 있지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미찌가 원한다면요. 수록곡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신나죠, 이 노래. 저는 저희 수록곡 다 좋아해요. 그래도 이치가 좋아하는 저희 수록곡 들으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수록곡도 진짜 좋은 곡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치의 That's a no-no 입니다. 뭔가 정글온 느낌이에요, 이거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도 믿지, 오늘 또 마지막 연휴일 텐데 오늘까지 푹 잘 쉬시길 바라고요. 잠도 좀 푹 자고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치가 하는 거는 또 다 응원할게요. 알았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인사 너무 많이 했다, 그쵸? 그래서 그만큼 복 더 많이 받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알았죠?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미치 푹 쉬고 오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당. 새해 복 많이 받자. 안녕. 아방.